Hi, everyone. 조금 전에 오리 훈제 20인분 먹방 하고 왔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뭐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나는 고찰은 없고 뭐 뭐에 대한 고찰이 좋을까? 아, 국악풍에 대한 고찰. 어떤 사람들 이제 연주할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노래를 하여튼 뭐가 있나? 노래는 아는 게 없을 거야. 노래 아는 거 뭐 있어요? 아, 이 세상에 뭐죠? 이 세상에 뭐로 시작하나? 이러면 너무나 힘든데? 요게 그냥 가는 세월인데 그죠? 국악풍으로 만든다고 이래냐? 보면은 색스폰 나라나 뭐 이런 동호회 하는 이런 데 보면은 가끔 연주를 올리는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 장난을 해놓고 슬라무니 국악풍으로 불어봐시우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요. 많아. 특히 뭐 색스폰 쪽으로. 국악이라는 것은 음색이 아니다. 음색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국악 특유의 그게 있어요.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손가락 장난만 띠리띠리 하고 국악에는 이거 고찰인데 그냥 설명해 고찰한 게 없구나. 국악은 관악기에 대한 대금이 그 대표적인 그건데 배려를 많이 그냥 그 지금 대금은 이제 끝에 음이 없이 그냥 요 세 개로 하는데 레 임인데 이 배임종 낮은 음 내기는데. 어렵거든요. 사실 이것도 리코더도 이렇게 되기 쉽죠. 알토 리코더인데 소리죠. 사실은 이 하여튼 요걸 낮은 음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배려를 합니다. 대금에서는 아 설거지 하는 소리가 떨거럭거리네. 자, 그 아니고 솔레 정악 악보를 보면은 어떤 음을 내기 위해서 꼭 꼭이 아니 꼭은 아니고 첫 음이나 뭐 중간 음에서 보면은 꼭자를 자꾸 쓸까 하여튼 빠밤 높은 걸 내려 음을 내려면 솔을 낸다 치면은 한 음 낮은 음을 가지고 끌어간다든지 두 음 밑에 음을 끌어간다든지 그렇게 서양 음악에서 스쿱하고 비슷하거죠. 펜타토닉이니까 국악이 솔을 내려면은 파솔은 안 되겠죠, 그죠? 미솔, 남황 또는 임황해서 또 이걸 내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위에서 진행해 오던 음이면은 라솔 또는 도솔 그냥 시솔은 안 하게 되겠죠. 펜타토닉이니까 이게 솔을 내는 방법이 두 번째 이마 레솔을 했고요. 또 내려오는 하향에서는 한음 위에 그러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니은처럼 해요.
니은에다가 하나 짝대기를 더 이렇게 요 이렇게 아까 전에 이거 한음 밑에 거 요거 서양음으로 치면은 한음이지 두음이지만 기역으로 그리고 하면은 기역처럼 두음 아래 음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디귿자처럼 썼으면은 소를 내게 해서 본음을 내고 한음 밑에 음을 내고 본음을 내서 본음보다 한음 높은 음을 내고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고 또 본음을 내고 아래 음을 내고 다시 본음을 내서 굴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국악처럼 들리지. 이런다고 국악이 되잖아요. 자, 국악 이걸로 뭐 펜타토닉도 지켜져야 되고 꾸미는 법칙도 지켜져야 되고 비브라토도 지금 보통 우리가 하는 자 또는 이거 가지고는 국악이라고 할 수 없겠죠. 국악은 또 따라 아, 불규칙하고 크기도 불규칙하고 속도도 불규칙해지고 가다가 흔들린다든지 흔들리다 갑자기 줄었다가도 다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런 게 국악이죠. 오페라 또는 뭐 가곡하다가 이힐송정 푸른 이러면 조진 거 망한 거지 아니? 근데 판소리나 뭐 국악하다가 하다가 기침 이런 거 다 허용되죠. 국악은 자유고 저 어렵게 그 뭐 이렇게 화성을 공부하고 뭐 애드립을 한다고 뭐 블루스케일 뭐 이거 저거 다 해봐도 그 옛날 사람들이 국악을 이렇게 피리나 불고 이러는 양반들이 그런 허성을 공부해서 그런 소리를 내는 건 아닌데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도 뭐 찰리 파크나 이런 양반들 크게 공부 안 했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해서 그만큼 할 수 없듯이 그렇죠? 이 국악은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 서양물에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손가락 장난 딱 하는 그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국악을 하기 위해서는 꾸밈음이나 꾸밈음이 국악다워야 하고 호흡이 국악다워야 되고 비브라토 농음이라고 하죠. 비브라토 그냥 비브라토는 어쩌면 이렇게 규칙적인 흔들림을 얘기하지만 농음은 희롱할롱자예요. 그래서 음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노는데 뭐 규칙적으로 열하나요? 그렇죠? 놨다 땡겼다 이러는 거죠. 음악도 발라드를 하기 위해서는 발라드에 필요한 톤과 텅잉과 비브라토가 있고 경쾌한 곡은 경쾌한 곡을 위한 텅잉을 해줘야죠. 팡팡 터뜨리고 댕글댕글한 이런 소리. 비브라토도 뭐 쉐이킹이나 스트레이트로 거칠게 해주는 그런 거 쓰듯이 국악 맛을 내는 데서는 손가락 장난하지 말고 한국 사람으로 돌아와가지고 국악 정악도 좀 들어보고 민요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국악이 국악풍으로 불었어요. 이런 소리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상영산 한번 해야죠. 이제 먹었다. 악보가 없으니까 오늘은 고찰을 그만하고 아이고. Good night. 8시 반이네. 내일 먹방은 찬밥 맛있게 먹는 밥 하겠습니다.